네, 반갑습니다. 매일경제TV 주머니 황성수 매니저입니다. 전일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은 미 하원에서 최근 소비자 물가지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졌지만 완화적인 기조를 확인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어제 하락을 딛고 반등을 시도할 전망인데요. 본격적인 2분기 실적 시즌을 맞아 종목에 따른 차별적인 장세가 예상됩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출발하시고요. 성공 투자하시도록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오늘 시장에서 관심 가져볼 7 재료주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중기적으로도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들입니다. 잘 참조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길 빌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 드릴 종목은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의 차트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LG이노텍은 애플의 핵심 밴드입니다. 그래서 LG이노텍의 실적과 주가는 애플의 스마트폰인 그 아이폰의 출하량과 연동되어 왔는데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전장 부품 쪽에 수주가 늘면서 전장 쪽에 매출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집니다. 현재 전장 쪽에 수주 잔고는 10조 원을 상회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자동차 전장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상당히 지금 높은 성장이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이노텍의 전장 매출은 국내 IT 부품사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인데요. 그래서 원래 1조 4,600억 원, 그리고 내년에는 1조 7,700억 원, 내후년에는 2조 1,000억 원으로 매출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익도 원래 248억 원에서 내년에 601억 원, 내후년에 1,008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전장 쪽에 실적이 LG이노텍의 전체 실적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애플의 아이폰에 대한 이런 모멘텀도 여전히 유효하고요. 여기다가 또 이제 차량용 전장 쪽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면서 실적도 레이팅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LG이노텍은 매년 실적이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실적이 상대적으로 좀 더 좋았는데요. 올해도 이런 흐름이 예상되고요. 특히 이제 9월에는 애플의 아이폰 10 모델이 출시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애플은 아이폰 출시를 출하량을 좀 더 늘릴 거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또 이제 수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니까요. LG이노텍 중기적으로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 LG이노텍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두 번째 관심 있게 볼 종목은 TYM입니다. TYM은 농기계를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콤바인과 이안기 같은 이런 농기계를 생산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회사는 또 이제 담배 필터 사업하고 있는데요. 연초형과 걸륜형 담배 필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국향 매출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가정에서는 DIY, Do It Yourself의 약자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만들어가는 이런 생활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외부 업체의 정원이나 경작지의 관리를 위탁했었는데요. 근데 코로나19가 유행되다 보니까 이제 직접 마당을 가꾸거나 경작을 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자, 이래서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소형 트랙터의 수요가 크게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 TYM의 미국향 소형 트랙터 매출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분기 미국향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9.4%나 증가했고요. 자, 지금도 계속 이제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구입된 장비와 확보된 기술과 경험으로 해서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계속 이런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도 미국형 실적은 상당히 크게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383억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의 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TYM 여러분들 관심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는 지난 6월 말에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좀 조정을 보였고 최근에 20일선을 살짝 깨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더 좀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네,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네, 이 종목은 현재 네, PER이 18.6배 수준입니다. 네, 동종업계의 PER이 20.3배 대비 상당히 할인돼서 거래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 상당히 높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TYM 관심있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이 종목 뭐 단기로는 네, 일단 뭐 전고점 라인 근처인 한 2,150원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고 앞으로 뭐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감안하면은 네,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종목 TYM 한번 소개해드렸고요. 네, 세 번째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이제 코리아 서킷입니다. 네, 지금 코리아 서킷의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코리아 서킷은 네, 반도체 PCB, 네, 인쇄 루기판을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주기판인 HDI도 생산하고 있고, 자, 그리고 최근에는 FCBGA라는 제품도 이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네, 3분기에는 네, 실적이 네, 상당히 좀 좋아질 걸로 좀 보이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3분기부터 이익이 확대되는 구간에 네, 진입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연결 대상 회사인 네, 인터플렉스, 네, 인터플렉스의 흑자 전환이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시그네틱스의 이익도 확대되면서 원래 네, 연간 흑자 전환이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코리아 서킷의 영업이익은 네, 올 1분기 77억원을 저점으로 2분기에는 126억원, 3분기에는 226억원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래서 네, 코리아 서킷 이번 뭐 3분기 네, 산업 이익이 확대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관심은 네, 유효하다는 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요 종목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는 최근에 계속 이제 박스권의 흐름이죠. 네, 박스권 흐름인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네, 앞으로 좀 계속 이제 실적이 증가 추이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네, 주가도 한 단계 더 레벨업 시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네, 수급 보시면은 기관과 네, 외국인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네, 지금 주가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바닥권에서 행보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실적 성장세를 감안할 때 한 단계 더 레벨업할 만한 종목이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네, LG이노텍, 코리아 서킷, 그리고 TYM 세 종목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요. 잘 참조하셔서 앞으로 투자하실 때 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날씨가 상당히 무덥죠? 네, 지금 낮 기온이 계속 이제 30도를 웃돌고 있는데요. 네, 상당히 지금 무더운 날씨인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항상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네, 방송을 마무리하겠고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